안녕하세요. 노라조입니다. 자, 2020년 경자년이 밝아왔습니다. 자, 우리가 소원을 빌 때 네. 어디를 자주 갑니까? 아, 해 뜨는 거 보러 가야죠. 해 뜨는 해가 어디서 뜹니까? 동해바다. 그렇습니다. 동해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곳은? 경포대. 그렇습니다. 자, 동해 경포대에서 우리 경자년의 새로운 복을 받기 위해 많이 모이신 여러분들. 네. 정말 경포대에 원래 기운이 또 좋은 곳입니다. 아, 그럼요. 경포대에서 여러분들의 소원과 여러분들이 정말 이루고자 하는 모든 사랑과 네. 어떤 부귀영화 모든 것들을 다 경포대에서 바라시고 얻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 또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우리 많은 분들도 네. 우리 경포대의 어떤 많은 어떤 아름다운 풍경과 정말 장관인 그렇죠. 그 떠오르는 해를 아. 같이 보시면서 2020년 경자년의 소원을 비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우리 경포대와 함께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많은 여러분들의 인생 파이팅 여러분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포대와 함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빌며 행복해지십시오. 하나 둘 셋 파이팅! 안녕하세요. 가수 김용림입니다. 2020년 경자년 GTL을 맞아서 경포대에 오신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네, 경포대 하면 또 겨울바다 아닙니까? 저 김용림도요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 강릉에서 아주 맛있는 음식 드시고요. 2020년 인생에 남는 즐거운 추억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년 경자년 GTL을 맞아 경포대를 찾은 많은 관광객들과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아나리스트 무현반입니다. 여러분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되시고요. 아, 나이스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들으셨죠? 경자년이 밝아왔습니다. 주의해예요. 이 주의해 그러면 저는 12년마다 이렇게 돌아올 때마다 뭔가 좀 모으고 싶은 그런 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강들 또 다 이렇게 살펴서 찾으셔야죠. 그래야 복이 옵니다. 행복하고. 그리고요, 다섯 개의 달이 뜨는 그 경포대는 꼭 오셔야죠. 저는 어렸을 적에 경포대 와가지고 그 달이 다섯 개 있는 거를 찾아내서 갔습니다. 뭐 세세한 걸 제가 따로 만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늘 사랑하시고요. 행복하시고. 좋은 만남들 있으시기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약같은 친구 가수 진심원입니다.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한 해가 참 빨리도 지나가죠. 세월 참 빠릅니다. 올 한 해도 알차게 보내시고요. 항상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약 드시고요.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네, 보약같은 친구들 많이 만나면서 새해 복 많이 받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에너지원 지연입니다. 네, 2020 경자년 새해를 맞아서요. 우리 경포대를 찾으신 많은 관광객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 해도 많이 많이 고생하셨고요. 이 새해에도요. 정말 원하시는 거 모두 이루는 새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에 정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더 많이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녹색시대 박창선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 다 이루시고요. 돈 많이 버시고 많이 많이 행복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머리에도 꼬르꼬르 할 때는 김치 볶음밥. 네, 안녕하세요. 가수 현숙입니다. 여기 김치 볶음밥을 맛있게 먹고 맛있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경포대 1월 1일 새벽 2020년 경자년의 GTL을 맞이해서 경포대에 찾아오신 많은 관광객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더 좋은 해 그리고 더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자년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